네, 오늘 60대는 못 쳤지만 언더파로 쳤다는 것에 만족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가 됐던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네, 후회 없는 라운드를 했습니다. 아직 이틀 남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어플 뒷땅만 찍고 계시는 그러니까. 세계인 김희비 아버지 뒷땅 지금은 괜찮다. 어디 떨어뜨릴지 생각을 하라고 기본적으로 저기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치라고 아빠 어디 떨어뜨릴지 생각을 하고 이거 생크 같은데? 아싸! 스윙 좋아, 좋네요. 자세가 좋아요. 내가 엄마 닮았지? 야! 아빠! 제대로 해! 에이! 아빠 머리를 봐봐 이렇게 이렇게 숙이지 말라고 이렇게 좀 돌으라고 어? 마음에 드세요? 자 인터뷰 한번 합시다 마음에 들어 어떠세요? 잘 치지 기가 막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집에 있고요 오늘 연습 오전에 하고 방금 인앤아웃 버거 먹고 집에 왔는데요. 집에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특별한 선물들이 도착해 있어서 일단 작년에 몇 개 우승했었던 대회들의 트로피들을 몇 개는 한국에 있고 한국으로 배송을 했고 몇 개는 미국 집으로 왔는데 미국 집으로 온 것 중에 몇 개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짜잔. 포틀랜드 때 우승하고 받았던 트로피입니다. 엄청 커요. 이것도 원래 열렸는데 안 열리네. 아무튼 이렇게 있고 다음엔 이거예요.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트로피예요. 제가 이거를 받으려고 진짜 작년에 CME 때 손목이 아파서 기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끝까지 이거 받겠다고 끝까지 쳤던 정말 의미 있는 2021년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작년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 근데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그리고 저기 또 하나 있고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개의 트로피 여기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트로피는 이거예요. 코그니젠트 파운더스 컵 트로피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디펜딩 챔피언이었을 때 또 우승을 해서 받은 거니까 이것도 집에 있어요. 한국에 있고 미국에도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기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시기상으로 보면 이게 1번, 이게 2번. 한 국에 더 있지만 미국에 있는 건 이렇게 세 개입니다. 굿모닝 여러분, 여기는 칼스베드 화요일이고요. 전 아침에 골프장 도착해서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연습하느라고. No, it's like video to my YouTube. Hi. 그래서 네, 찍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화요일 오전에 연습 다 마치고 오후에 점심 먹고 퍼팅 연습까지 하고 LPG 선수를 사진 찍는 거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왔습니다. 파카에트 호텔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제 앞에 어떤 선수가 하고 있어서 이 선수 끝나고 제가 할 차례인데 일단은 모자를 벗고 찍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모자를 쓰고 스윙하는 모습을 찍는데요. 지금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바람을 켜가지고 좀 소리가 시끄러운데 네, 그 다음 차례는 저예요. 보셨나요? 이제 다 찍고 저는 이제 호텔로 갑니다. 가서 운동하고 쉬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 이제 여기 너무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 여행만 오는 걸로 1년에 한 2달 정도만 오면 딱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저는 이제 지금 집으로 갑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화창한 샌디에고의 날씨입니다.